안녕하세요, 모코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능 플레이로 단돈 4,000원밖에 하지 않는 에어코킹 딱총 토이스타 스파이 포켓건을 아킨보로 들고 CQB 게임을 뛰었습니다. 참고로 매우 느린 탄속을 자랑하는지라 총알이 아주 느리게 날아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밌네요. 야, 이... 와 이거 야, 이거 안 맞겠는데 진짜? 첫 번째 라운드는 일반적인 선별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막았나 이거. 저는 최대한 코너 옆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적이 가까이 다가올 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어 그거지? 무릎이다 이거? 너를? 네. 아팠어? 네, 다 이제 해볼게. 그러니까 뭐 왜 못 느껴? 방정식인가? 느낌 나긴 하는데 이거 뛰어다 못 느낀다 이거. 다음 라운드도 적판과 동일하게 선별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적당한 곳에 숨어 적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중앙 드럼통 엄폐물 지대로 다가온 적을 조금 더 전진합니다. 숨어있던 적에게 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선별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상대팀과 시작지점 위치가 바뀌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외곽 통로 쪽에 숨어서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다시 적당한 코너에 숨습니다. 남은 적이 있나 주변을 경계합니다. 적들이 소리를 듣고 적 베이스 쪽에서 저를 추격해봅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봅니다. 아 깜짝이야. 아 고생하셨어요. 다음 라운드는 중앙 교전지에서 팀원들과 함께 적들과 대치하였습니다. 와 한패다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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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이 러쉬를 하여 저는 오케이. 또다시 코너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 여기 있구나. 다음 라운드는 가방 탈취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서류 가방을 필만 베이스로 가져다 놓는 팀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도망! 저의 총의 화력이 제일 약한지라 전략상 제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걸로 때리면 괜찮게 인정하나? 가방을 든 저는 팀원들과 함께 외곽 통로 쪽을 끌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전선이 밀려감에 따라 일단 후퇴하기로 합니다. 아, 전사! 전사! 열두린다, 열두린다, 열두린다! 전선이 완전히 밀리고 적팀이 가방을 가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바로 옆 포로에 숨어있던 적에게 전사했습니다. 전선이 완전히 밀리고 적팀이 가방을 아군 베이스 쪽에 설치하면서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전과 같은 가방 탈취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작 지점이 상대팀과 변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저기 저 겁나 갖고 중앙 교전지에서 적을 잡은 저는 지쳐가고 러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폰을 한 저는 드론통 폐물구역으로 뛰어갑니다. 팀이 가방을 적 베이스에 가져다 두는 것에 성공하여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무섭게 돼. 게임이 질리거나 그럴 때 가끔씩은 이렇게 예능 플레이를 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볼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